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시간입니다. 영국은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ECB는 동결했습니다. 간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의 말말말 확인해 보시죠. 자,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요, I've said before, 제가 말했듯이 2022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very unlikely, 아주 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보다 ECB의 통화 정책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고문님의 자세한 의견 들어보시죠.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이야기인데, 뭐 앞서서도 저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미국이랑은 결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일단 크게 보면 중국과 미국이 완전히 다르죠. 네. 부양책을 써, 여기는 뭐 긴축 정책을 써. 그래서 정책 디커플링이 일어나는데, 자, 거기에 기준이 보니까 라가르다가 지금 뭐 미국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른 점이 인플레이션이 내년도에는 완화된다는 그런 기준선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완화된다. 그리고 2% 이하에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는 안 올리는데 그래도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책 유연성은 갖고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노동시장의 개선을 굉장히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러면서도 뭐냐면 PEPP, PEP, 그러니까 팬데믹 이머전시 퍼처스 프로그램, 이거 종료하겠다 그랬어요. 네네, 그렇죠. 네. 예정대로. 그러면서 옛날에 쓰던 그런 이제 자산 구매 계획을 지금 한다는데, 내년 3월에 끝나기로 지금 종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재된 지금 정책적인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는 이 기준선이 어디냐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진짜 완화되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2%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내년들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뭐 벌써 올리고 터키는 내렸어요. 네. 또 어저께. 그래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디커플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결국 정책의 근본이 달러, 그러니까 환율에 지금 우리가 뭐 귀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희도 두 번 정도는 내년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연말에 이제 통화 수업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이야기 나왔죠. 예, 나오는 거 뭐 그리고 더 연장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환 보유가 좋기 때문에 금리 두 번 인상은 지금 뭐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 정책의 유연성을 갖고 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럽과 뭐 미국, 중국, 뭐 또 다른 나라 국가들의 이런 통화 정책이 전부 다 제각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갈피를 잡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의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현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탐 리입니다. 그의 말말말 함께 만나보시죠. 캐시우드 정책의 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신의 시간이 3년에서 5년이라면, 즉 당신이 장기적 관점의 투자자라면 캐시우드의 관점에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음 말말말은 무엇일까요? 자, 그렇지만 현재 사람들이 안티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와 연준의 타이트닝, 긴축에 집중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자신들의 선반에 투자자들이 캐시우드의 종목을 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이렇게 마지막 셀럽까지 오늘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많은 셀럽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마지막 이야기는 톰 리의 이야기인데, 네, 결국에는 또 캐시우드의 이야기입니다. 아, 네. 올해 뭐 일론 머스크에 이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 오늘의 올해 인물 거기에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굿모닝식스의 올해 인물, 네, 탑2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170% 하다가 올해는 지금 20% 까먹었잖아요. 네. 그런다 보니까 하는데, 결국은 캐시우드의 가장 취약점은 이렇게 테이퍼링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나 혁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탐리가 지적한 대로 3년 내지 5년에는 이제 오른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기조화에서는 이건 수익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네. 최근에 지금 가장 뭐 죽을 썼다 그러나요? 거의 아크 지노믹 레볼루션, 거기는 마이너스 31%예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이 캐시우드의 ETF를, 아크 ETF를 사셨으면 일단은
서랍에서 장롱으로 좀 옮겨놓으시는 부분들이 네.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캐시워드 좀 몸이 달아있는 게 최근에 투명성 ETF 했잖아요. 네네네. 수수료를 확 내리는 걸 보면은 네. 아, 조금 급하긴 급했구나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쵸. 기술주가 굉장히 지금 약해질 것 같고요. 기술주랑 요새 같이 움직이는 게 뭔지 뭐 확연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기술주와 지금 완전히 뭐 동조화가 거의 100%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캐시우드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최영우문과 또 함께 올해 한 해를 정리하는 최영우문만의 시각을 함께 또 확인을 해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요일에는 이 최영우 고문님의 휴민트를 총동원해서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내년 2022년은 이렇게 바뀝니다. 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죠. 그럼 뭐 종목도 찍어주나요? 글쎄요. 한번 들어보아야 될까, 전문가분들께. 돈 되는 프로가 3일 뭐 연장으로 지금 나오기 네. 때문에 여러분 채널 고정, 우리 굿모닝 6 보시면 내년도 준비는 탄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영우 고문과 제가 또 그러고 전문가들과 함께 또 색다른 분위기로 다음 주에는 특집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님 오늘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특집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